니안하오라는 곡이었습니다. 여러분 들을만 하신가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멋진 꽃다발을 우리 또 축제 추진위원장님이신 우리 진기성 위원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시는지요? 안녕하십니까.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그 위원장님께서 행성 호수길 축제를 하는데 김희재가 꼭 와야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초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꽃다발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참 이렇게 남자분한테 꽃다발 받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졸업식 할 때 아버지한테 한번 받아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이 전주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공연을, 야외 공연을 할 때 미안하오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야외 공연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린 노래를 하면 날도 덥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불렀었는데 가을 날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불러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? 제가 얼마 전에 첫 번째로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. 그 안에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짠짠짠이라는 곡과 미안하오가 함께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어서 따라따라와라는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 거예요. 제가 여러 방송에서 여러분께 비교적 많이 들려드린 경험이 있었던 곡입니다. 따라따라와 한 곡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